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낮짱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마테로만 수분 꾸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로만 꾸밀 거기 때문에 랩핑지는 따로 준비하지 않고 카야프트지를 이용해서 접어주었고요. 마테로만 꾸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테를 종류별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로제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테를 좀 많이 준비를 했고, 이런 마테나 아니면 이런 마테들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로제트를 만들 마테는 이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로제트를 만들기에는 조금 안될것 같아서 제가 A4용지에 먼저 붙여서 만든 다음에 여기에 로제트 만든 걸 붙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로제트 밑에 부분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제트 밑에 붙여줄 부분을 먼저 꾸며봤고, 이거를 먼저 잘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었고요. 이건 밑에 이제 붙일 건데, 우선 여기에 로제트 기본적인 이제 틀을 먼저 찾아주도록, 틀을 먼저 만들어줄 건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 안을 배경을 먼저 채워주었고, 그 다음에 이걸로 로제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제트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 이거를 여기 밑에 깔아줬어야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이거 먼저 안 붙였더라고요. 이것도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여주었고요. 이제 여기에 이 마테를 여기에 붙여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줬고, 이걸 여기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걸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마테 알라에나님 마테도 잘라서 붙여주었고요. 이제 이거를 문투에 이렇게 붙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여기 밑에 크림피치님 요 레터링 인스를 조금 더 레터링 마테를 붙여볼게요. 이렇게 꾸밀 건데, 여기가 조금 빌것 같아서 이런 크림피치님 마테를 조금 더 A4용지에 붙여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테들을 A4용지에 붙여서 조금씩 잘라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붙여줄 건데, 이거부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테로 꾸미기는 다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붙여주었고요. 이런 거안 붙였을 때도 깔끔했던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붙였을 때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마테로만 꾸미기를 해봤고요. 이 로제트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마테 로제트가. 그래서 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했었는데, 그래도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성공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는 낙장님께서 신청해주신 마테로만 수분 꾸미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